저녁에 불닭볶음면 먹었고 점심에는 굴 샀던 건데 저희 실장님이 어제 도시락 주셨잖아요. 자기 안 먹었다 그래, 안 먹는다 그래서 회의 나간다 해서 그래갖고 사실은 새벽에 먹는 거 몸이 안 좋은가 봐. 자꾸 나도 모르게 잠들었다 일어났다. 건강에 안 좋은데 언제 쓰일지 모르는 메테이트 한 번 같아. 아직 나이도 어린데 맛있게 먹고 밤 잠을 많이 자갖고 이제 더 이상 안 잘 거거든요. 또 잠에서 깨서 청소 좀 하다가 회사 가고 싶은데 청소는 또 체력에 딸리잖아요. 그래서 청소는 이제 정했으니까 그만하고 주말에 하면 또 되니까 주말에 좀 청소하고 오늘은 먹고 쉬다가 좀 자고 오늘 좀 누워있다가 먹어서 열심히 또 일해야겠다. 몸이 안 좋아요. 모르겠네. 오늘은 일을 막 과하게 열심히 하고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막 해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오늘 몸이 안 좋아요. 컨디션 별로라 시장님 뭐라 해도 컨디션 별로라고 얘기해야지. 턱이 좀 개다가는데 어제 콜털이 좀 콜 전화 지금 전화잖아요. 제가 콜이잖아요. 콜털이 좀 개다 그러셨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어. 힘드니까 그렇지. 체력이 딸리니까. 일단 좀 매운 것도 먹고 싶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라 요새 건강 악화를 일으키지 않게 먹고서 또 일하고 집에 와서 삼겹살 먹는 거 먹고 하겠습니다. 힘들고 고양 딱 맞춘 거 신기하다. 그쵸? 이미 다 쓰니까 딱 맞추는 딱 맞춰서 신기하다. 항상 매운 거 씹을까봐 정말 힘들어. 곧 4시인데 새벽 4시에 먹고 6시에 좀 누워있다가 7시에 준비하러 5시까지 한 5시, 6시까지 정도는 쉬다가 7시쯤 준비하고 6시 나가겠습니다. 매운 거 없이 싹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벌써 군침 준다. 군침이 싹 돈 한 입은 먹어야지 그래도. 한 입이 아닌데 맛있겠다. 그냥 딱 맞춤 먹어요. 이 맛이지. 한국에는 매운 거 없이 못 살아. 너무 맛있어. 심지어 매운 게 아니라 새콤달콤해. 맛있어. 최고다. 짱짱해. 잘 딱딱 잘 익었어. 맛있어. 만족. 프라이팬이나 불에 한 번 더 구워야 맛있는데 이거 굉장히 너무 맛있다. 콩라면 좀 비싼데 이유가 있어. 편하잖아. 봉지는 뿌려야 돼. 그래도 맛있네요.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짱일 것 같아. 떡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맛. 그냥 최고 만족스럽습니다. 물도 마셨어요. 먹고 먹은 건 치울게요. 안녕. 새벽 4시 11분 다 먹었다. 옥수수 50가지 말겠어. 너무 매워. 옥수수 몰랐네. 먹고 나니까 매워. 또 먹는다. 매화살불. 쉽다. 옥수수 맛있다. 좀만 먹으려면 다 먹겠네 그냥. 아침 식사 대부분 다 먹었어 그냥. 다 먹겠어요. 아 매워. 안 먹어 치우고. 그리고 양이 좀 작긴 했어요. 오리지널 꽃배로 하나 먹었고 단거를 먹고서 그러니까 크로키를 먹고 단걸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매운 걸 먹어서 좀 진정하고 싶은 건지 후행크 아니라 화이트 꽃배로 여기다가 아몬드 꽃배로 토막스 트릭스 칸초 두 개 단게 땡겨서 이렇게 먹어줄게요. 새벽에 단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많이도 먹네. 살찌겠다. 스트레스 많이 받아. 먹는 걸로 풀면 안 되는데 단 게 땡겨요 갑자기. 맛있어. 간식 최고. 아니 집에서 회사를 나가는 길에 오픈로드 아이큰을 보니까 알리에서 1700원인가? 되게 싸게 700원을 해갖고 배송비가 1000원 붙어서 한 3,000원 안쪽으로 산 미니 정수기가 왔더라고요.
유니컵 물컵 뭐야 겁나 귀여워. 작아. 물통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나오는 양은 많을 것 같은 기대. 근데 한입거리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을까. 강아지 급성하겠지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강아지가 아닌데 걔도 물고기 모양인가 풍선 모양 나로 선방 쳐서 귀엽고. 사실 색깔이 이거밖에 없었고 불만이 좀 있었는데 일렬로 보니까 귀여워. 만족이에요. 이쁘네. 앉아. 귀여워. 회사에서 쓰는 걸 보여줘야겠어. 양이 은근 많이 들어. 작동 되네. 그러니까 엄청 작아. 둥둥둥둥. 올라온 맛인데 정수기 같은 거 갖고 싶었는데 한참 들어가는 것 같아. 이거 가죽 케이스로 바꾼 거 예전에 보여주겠다 했고 안 보여줬어요. 이거 원래 이거였는데 바꿨어요. 토토로 이거였는데 바꿨어요. 빼기가 힘들어가지고 충전은 이게 더 쉬웠어요. 아 세븐일레븐 근데 생활용품점이야? 여기 가려면 수호동 어디까지 가는데 대체 저쪽까지 건너가야 돼? 여기 어떻게 건너가? 저기 가보고 싶은데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생활용품 천국이라 써있잖아. 그러면 농구를 안 판다던가. 가보니까는 그 뭐지? 안 파는 거나 모르는 것도 많다고 하던데. 아 여기 맞는데 이마트 24도였네. 근데 이마트 24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. 세븐일레븐 보면 크롬이랑 아이맨로드인가? 아니다 스키티 키티 캐리어 판다 그래서 구매하려고 진짜 검색해봤는데 여기랑 딴 데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생활용품점이라 굳이 써있는 거 보니까 안 팔 것 같아서 가려면 또 저기 다시 걸어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보인 것 같고요. 아이고 돈도 안 쓰려고 했는데 넘어가서 또 쓰레기 났네. 다른 분한테 구해달라고 하던가 해야지.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밥 먹고 밥 되게 조금 먹었는데 움직이니까 좋긴 하네. 3원짜리 이게 더 큰데 근데 이게 스푼도 양념품 대략 작은 건데 2,000원. 아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왜 이게 아무도 안 되지? 사람이 많네. 그래서 다이소에서 반찬주면 쓰면서 정리해서 사느라 마법처럼 낚아버렸어. 그래도 만족해. 자꾸 먹는 게 얘가 너무 뭐야 들어간 건가 봐. 그렇다. 나가. 이렇게 하고 해야지. 제가 한 개 남은 것도 와 두 개나 사도 마음에 세 개 마음에 든다. 잠실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. 이제 그만 좀 사야 돼. 안 할 수가 없으니 1분 전에 세이프 했네. 아 힘들다. 이거는 10개짜리 다 써가지고 금방 다 썼어. 찜 같은 거 해먹으면 스팀으로 수증기도 해줄도 되고 물 넣고 끓이면 얘한테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야채 같은 거 썰어주는데 좋고 이건 이제 라면보셨는데 좋아해서 고민하다가 양념통 넘치는 거 내용 조절 그대로 2,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스트랩도 있고 갖고 다니기 편하고 계량컵도 있어서 최고였어. 옆에 2,000원 뚜껑 리필컵도 있다 보니까 2,000원씩 있고 소유하니까 얘기 안 할 거고 또 바구니 같은 바구니 비싼 거 큰 거 보관용 사고 싶었는데 히아신스 가죽에 자연 소재로 만든 거 5,000원 이렇게 커요. 이거 하고 약품 같이 약간 이렇게 시간
곤절미 소스 다 먹고 남은 케이크 먹기 이런 거 먹고 집 가야지. 힘들어. 오늘 너무 심해졌어. 네, 오자마자 물건 정리. 마니아마상 그 뭐냐 케이스, 틴 케이스에다가 회사에 짱박아뒀던 제품들 안 쓰는 거. 그리고 요 붙여다 쓰는 케이스 따로 있어. 이거 벽걸이 요거까지 해서 넣고 케이스 정리를 해봅시다. 한 줄 한 줄 세워서. 아 그리고 오늘 산 거 보니까 10개입이 아니더라고. 8개입이더라고요. 작은 걸로 사야 돼서 좀 더 큰 걸 샀어. 아 바빠갖고 급해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.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사람이 많이 급해져가지고 빠르게 돌아다니는데 8개입을 샀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그냥 8개예요. 보시면 새로 다른 건데 이게 모자라서 하나 단 거거든요. 보시면 일단 이거 지저분한 거 뭐 치우고 그러면은 요거 안 쓰는 거 하나 그리고 요거 둘 바나나마루 요 모양이에요. 달 모양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더라고요. 두 개 아까워. 좀 더 큰 거니까 그래도 무게는 좀 더 잘 견뎌주겠죠? 근데 전 키링만 달 거라 이때까지 이렇게 달았는데 조금 아까운 감이 있어요. 그리고 아침에 먹고 안 버린 이 불닭볶음면 창피한데 어차피 치울 거예요. 그래서 안 쓰는 것들 다 집어넣을 거라 집에서 만약에 에어컨 넣고 싶으면 이걸 넣고 피해용품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. 커피컵 캡슐에다 담아놓은 수면용품들도 다 옮겨줘요. 박스에 새로 산 거예요. 다 옮겨줄게요. 바느질통 이렇게 수면용품 같은 거 솔직히 두기가 조금 애매해서 둘 데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바느질통 다음에 이렇게 되면 세로로 만드네. 가루로 만드네. 그리고 펜슬 안 쓰는 거 인형 만들 때 쓰던 남은 거 드라이버 이거 하나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찾으면 나올 거예요. 드라이버 한 개 해서 미니 세트 드라이버 그리고 네일 이거 모아놓은 거 이렇게 네일 모아놓은 거로 아직 안 쓰니까 여기다 넣어. 손톱밖에도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. 넣어주면 수영용품 지금 이렇게 엄청 큰데 들어가 있던 거 다 치운 거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남아요. 남아서 이제 와니야마당 그것도 넣어주고 이거는 노끈이었죠. 노끈 들어가 있는 신케이스 그리고 이거 손톱 이렇게 해도 솔직히 자리가 남는다. 그럼 여기다 뭘 넣을까요? 액션감 일시통 안 들어갈 것 같고 이 안에 신통 안에 뭐 있더라? 까먹었어. 아 인형 옷들. 근데 이거 인형 옷은 나중에 뭐가 될 거라 또 뭘 두면 좋을까. 일단 이거는 제가 라면 부셔놓을때 쓰려고 간 거라 여기다 꺼내놓을 거예요. 나중에 또 물건 정리할 거 있으면 여기 남은 거 좀 집어넣고 정리 좀 하려고. 자주 쓰는 물건들 그리고 옥수수랑 아까 그 불닭볶음면 아까 버리고 쓰레기니까 버리고 오한통이 지금 많아요. 오늘 오늘은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적층할 수 있어. 쌓을 수가 있거든요. 쌓으면 근데 무너질 것 같아. 이게 물건이 많아갖고 고정이 잘 안 되더라고. 지금 물건이 쓸데없이 많아졌죠. 적층이 안 되네. 이쪽에다 용기로 깔까요? 된다. 이러면 되는데. 인상으로 물건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쌓아줄게요. 물건 쌓는 거 저희 엄마가 안 좋아하긴 하는데. 상자, 아 저기 상자에 지금 물건 되게 많잖아요. 그걸 여기다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한 번에. 그러면 좀 엄마한테 도움 나겠죠? 지금도 완전 지저분한데? 쓰레기 치우고 이것도 좀 치워놓고 밥도 먹고 제가 오늘 떡볶이도 사왔는데 떡볶이 원래 안 먹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튀김이 생겨서 사오려다가 아저씨가 떡볶이 먹을 거야 물어봤는데 갑자기 또 먹고 싶더라고. 그래서 아 살까 말까 눈치 보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사먹자고 사왔어요. 떡볶이 또 샀어. 근데 그냥 삼겹살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같이 먹을 것 같아. 살찌니까 많이는 못 먹고 일단은
오뎅국물 먹고 싶어서 튀김하고 맛있고 떡볶이랑 라면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에이 또 나중에 먹죠 뭐 아, 천천히 먹으면 되겠죠? 일단 떡볶이부터 먹고 치우고 삼겹살도 나중에 먹겠습니다. 살찌겠군요. 이어폰은 마지막에 둘게요. 왜냐면 까다봉개지만 쓰기가 힘들어요. 부터 전 적자지만 밥은 먹고 살아야 돼요. 맛있어.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래도. 이거 벌써 다 먹었어. 얘는 더러워. 얘는 일단 치울 거고. 떡볶이라면 맛있겠다 그쵸? 남는 건 라면이랑 같이 먹어 치울 거예요. 남긴 하면 안 남을 것 같아. 아, 맛있겠다. 행복한 떡. 돈도 없는 슬픈 거지에게 행복한 떡. 예. 항상 똑같은 영상 같지만 다른 떡볶이라고 군침면서 돕니다. 그래서 그래요. 맛있어요. 떡볶이다. 최고. 그럼 지금 마지막 남은 고기는 먹였어요. 좀 많이 남았죠? 대게랑 다 먹을 수 있답니다. 남은 거 싹싹 이거 치울 거예요. 좀 덜 먹어줬는데 맛있어. 맛있다. 남소스 찍어 먹어야지. 쌈장이요. 파전이요. 김치. 꽃소절. 자, 짜잔. 간장 뜯었어요. 얼룩장룩 어떻게 큰일 났네. 아, 정말. 쏟는 거 맨날 해. 쏟는데 죽어야지. 막, 마음 막 잡고 닦아야지. 이게 정말. 이것도 맛이 개념나. 역시 맛있어. 고기도 다 먹었어요. 하, 오늘 하루 힘들었다. 오늘은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. 내일도 걱정되는데 저도 하루가 안 온 것도 아니고 안 되면 항상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